이 밀크티를 보내주신 블로그 이웃께서 오늘 빵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만드신 단팥빵인데 빵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빵 무게도 제과점에서 파는 단팥빵 무게의 두 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파 담근 맛이 제가 기대했던 맛 그대로입니다. 달지 않고 맛이 풍부한데 빵 질감도 아주 쫄깃쫄깃하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국산 팥만 있었기 때문에 팥 가격이 비싸서 이렇게 풍성하게 먹지 못했는데 요즘은 팥을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팥은 확실히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행이라 그러는 게 꼭 놀러 다니는 여행뿐만 아니라 폴라로이드에 근무하는 동안에 13년 남짓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출장을 다녔으니까 다른 나라에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팥을 먹는 나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팥빵이나 또 중국에서도 찐빵에 팥을 넣은 거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그리웠던 맛 중에 하나가 이 단팥빵입니다. 물론 매운맛도 그립고 또 얼큰한 국물도 생각이 많이 났지만 이 따끔씩 먹고 싶었던 게 단팥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철조망으로 서로 국가를 구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 철조망을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휴전선이다 아니면은 DMZ다 이런 생각보다도 철책으로 국가가 분열되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저 자신도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전쟁이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서는 큰 전쟁이 두 곳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 군사력 순위는 천조국인 미국이 군사력 1등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2등, 중국이 3등, 그리고 4등이 인도, 그리고 5등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나라 크기와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는 영국이 5등이었고 우리나라가 6위였는데 작년에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위가 되고 영국이 6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위는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은 거니까 핵무기를 만약에 포함한다면은 우리나라 군사력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어서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에서는 10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에 북한은 핵무기가 있으니까 순위가 많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전쟁을 하겠다고 음장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는 가진 게 없으니까 어쩌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또 여차하다 안 되면은 핵무기를 발사하면 되니까 최후 승리는 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무기를 쓰는 게 쉽지 않은 게 소련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핵무기를 쓰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핵무기를 쓸 경우에는 자칫 세계대전으로 발발할 수 있고 북한 자체도 전쟁을 떠나서 그냥 국가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핵무기를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김정은이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은 남한의 풍부한 경제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서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어렵거나 또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을 자기들이 차지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기는 고사하고 전쟁을 얼마 하지 않아서 군인들에게 식량 공급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니까 전쟁을 오래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 자체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하려면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의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장기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전쟁하기도 바쁜 상태에서 북한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중국 역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또 대만과 대치해 있는데 지금 대만 정권이 중국을 반대하는 당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중국이 서투르게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ICBM이나 미사일을 쏴대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신호가 아니고, 문재인 때는 자기들을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총선에 맞춰서 좌파를 지원하려는 듯한 그런 의사로 보입니다. 자기들을 지원해주는 좌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돼야지 남북관계가 조용해지고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허튼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 생각이 옳은지 누구 생각이 틀린지는 전쟁이 나봐야지 합니다. 저는 전쟁이 당분간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